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덕에 요괴어사 그 두 번째 이야기 각성이 출간됐습니다. 일권 리뷰를 해보면 정조의 뜻 아래 신묘한 힘을 가진 이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요괴어사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못된 짓을 일삼는 요괴들을 징벌하고 억울한 원혼은 천도하고 조선 땅에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괴어사대 대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무령이 과거 자신의 복수 때문에 요괴와 손을 잡은 일로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해치는 무령을 요괴와의 공범으로 단정짓고 판결의 신수답게 판결을 내리려 합니다. 자, 무령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동료의 변호에 나선 주인공 별이는 과연 무령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까지가 1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괴어사 2권 각성은 이전보다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옥에 봉인된 줄 알았던 수라가 그 존재를 서서히 드러내게 되는 거죠. 수라는 지난 이야기에서 그 신수 해치의 입을 통해서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해치의 뿔을 뽑아버리고 혼자서 그 수많은 그 하늘의 천 개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요괴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그가 품고 있는 시커먼 야망이 2권에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자, 과연 수라의 정체와 그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일지 2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요괴 수라가 서서히 존재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요괴 어사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해치, 그리고 별이, 무령, 광탈, 백원까지 한 5대1로 맞붙으면 수라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요괴 어사대지만 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벽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있었어요. 뿔을 잃은 해치와 어릴 적 부모를 여인 별이, 늘 밝아 보이지만 어릴 적 학대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광탈, 말없이 대원들을 지켜주는 백원마저도 비밀스러운 과거를 잔뜩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딛고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전보다 더 강력하고 단단해질 요괴어사대, 요괴어사 제2권 각성은 요괴어사대가 진짜 조선의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수라를 상대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괴어사 제2권 각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